네, 자막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 영상에서는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약간 네, 3D 느낌이 좀 있어요. 입체감이 좀 있어요. 진짜 약간 바로 앞에 있는 느낌? 진짜 김밥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래? 아무도 없구만. 아, 바로 큽니다. 빨리 안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진블로거 채널입니다. 제가 V50, 네, 유플레이어스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보내준 제품 중에서 피코라는, 네, 여기 보이시죠? 피코. 네, 피코라는 VR 세트를 같이 보내줬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심심할 때마다 종종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아, 이 제품이 좀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V50을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네, 이 제품을 아마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제품도 아마 제품 수급이 좀 잘 안 돼서 바로 못 받으시는 분들, 듀얼 스크린처럼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보려고 네, 이런 공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것을 쓰고 나서 그런 체험하는 네, 그런 장면들을 뒤에 화면에다가 한번 쏴가지고 좀 그나마 생생하게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뒤에 초록색 배경을 크로마키라고 하는데 저도 이걸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약간 미흡하더라도 그냥 VR 약간 체험, VR 느낌 낸다. 좀 그런 관점으로 재미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품에 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제품명은 네, 피코라고 하는 네, VR 세트 제품입니다. 뭐 가죽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약간 패브릭 재질의 네,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여기 뒤에 밴드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안에는 이렇게 렌즈가 딱 있죠? 볼 수 있는 네, 렌즈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다가 V50 스마트폰을 끼울 수도 있고 V50 뿐만이 아니라 VR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네, 그런 스마트폰을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V5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V50을 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엔 추가적으로 이렇게 리모콘이 있어요. 그래서 VR 기기를 끼고 나서 이 리모콘으로 이제 마우스 포인터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굳이 막 고개를 막 보통 이런 식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 기기로 이제 동작을 하고 선택을 하고 여기에 터치패드 같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이거랑 같이 네, 사용을 하면 네,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니까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끼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얹어주시고 요거를 이제 당기면서 이렇게 고리를 걸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 여기에 걸리게 되면 이 안에서 막 좀 흔들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좀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VR 애플리케이션을 켜가지고 그 정중앙을 맞춘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50에서는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에 U+VR이라는 네, 요런 앱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실행이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앱을 켜게 되면 VR 기기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세로 모드가 있고 일반 가로 모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그냥 컨텐츠를 즐긴다라고 하면 뭐 세로 모드나 가로 모드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VR 세트랑 같이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VR 기기 모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R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VR 전용 기기에 휴대폰을 넣으세요 라고 하게 되면 VR 모드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옵니다. 나름 현란하죠.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정중앙을 이제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 정중앙에 맞춰서 제가 VR 기기를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능숙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좀 쉽게 장착하는 팁이라고 한다면 막 볼륨이랑 전원 버튼이 이제 한쪽에 몰려 있어요. 그것을 위쪽에다 설정을 해주시면 밑에서 막 거슬려 가지고 막 눌리거나 네,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잘 맞춰줘요.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홈이 보이긴 보이거든요. 이쪽에 여기에 홈이 있어가지고 이쪽 홈이랑 여기
스마트폰 이 실금이랑 맞춰져서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맞는지 다시 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당기면서 네 이렇게 걸어줘요. 그러면 이제 잘 꼈는지는 얘를 장착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뒤에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네,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꼈는데 네, 지금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줘야 되거든요. VR이 또 풀릴 때가 있어요. 풀릴 때가. 네, 지금 이제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좌우로도 살짝 돌리면서 중앙을 찾아줘야 돼요. 네,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어디지? 카메라. 카메라. 아, 카메라 여기 있죠, 여기. 네, 그러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리모컨. 리모컨을 키면 네, 컨트롤러가 이렇게 연결되었다고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선택을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뭘로 할까요? 일단 영화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하면 영화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이왕 보는 거 3D 이것저것 많이 있네요. 저는 스파이더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을 하면 네, 요 느낌. 지금 아무것도 화면이 지금 안 보이는데 네,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자, 좀 중간부터 재생을 할게요. 네, 요렇게. 볼륨을 좀 높일게요. 네, 소리가 좀 늦었죠? 네, 저희는 영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이 주변이 궁금하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영화관에서 저 혼자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보시면, 네, 자막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 영상에서는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약간 네, 3D 느낌이 좀 있어요. 입체감이 좀 있어요. 네, 옆에는 이렇게 네, 해변가에서 저는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볼 때 조금 괜찮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이런 3D에 좀 울렁거림만 없다라고 하면 네, 그리고 이 정도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영상 종료. 또 다른 컨텐츠들이 많이 있었죠. 네, 이렇게 홈으로 가고 자 다음은 네, 스타 아이돌 쪽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에서 뭐 스타 데이트라고 하는데 약간 뭐 리얼하게 데이트를 하는 건가 봐요. 이게 보니까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이걸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핑크와 떠나는 액션 캠핑 뭐 양궁 뭐 이런 걸 하는 건가 봐요. 저도 지금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5G로 해서 이 컨텐츠가 진짜 빨리 받아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실내라서 그런지 네, 생각보다 속도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방금 캠핑 관련 이제 스타 데이트 그걸 진행하려고 했는데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네, 다른 걸로 용량이 좀 작은 걸로 좀 변경을 했어요. 이번에는 스타데이트 손나은 네 제가 연예인을 잘 몰라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감상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네 지금 화면이 네 전체 다 이네요. 그랬었는데. 네, 엄청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좋았어. 뭐? 여전히 예쁘단 뜻이지? 뭐래?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하면은
연예인들 네,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오빠만 응원해 준 거. 네, 이렇게 앞에서만 약간 영화처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빠 아니었습니다. 꿈 접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어, 근데 여기 실력은 어떨지 알아봅시다. 이게 약간 화질이 좋아서 그런지 약간 짠! 리얼해요. 진짜 약간 어, 바로 앞에 있는 꿈이지. 느낌? 진짜 김밥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래? 아무도 없구만. 아이, 바로 큽니다. 빨리 안 하세요. 아, 그럼 나도. 네, 이것도 한 이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런 콘텐츠에서 꽉 차는 것도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VR로 체험하는 SBS 플러스 더 쇼 음악 방송이라고 합니다. 네, 이 콘텐츠는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네, 이거 지금 3D로 재생이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재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느낌? 뭐 되게 약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약간 3D 같은 느낌? 제가 역시 또 TV를 잘 안 봐서 약간 거리감이 조금 있어서 진짜 약간 바로 앞에 있는 느낌? 제 체감상으로 진짜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 거리? 네, 이 정도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VR 콘텐츠, 뭐 VR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종종 약간 심심할 때마다 괜찮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 라이선스를 또 걸릴 수 있으니까 음악이 빨리 끄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네, 여행 힐링. 북이탈리아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것도 일단은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재생을 해볼게요. 네, 중간으로 빨리 넘길게요. 네, 요렇게 지금 로딩하고 있고 와 이거는 와 여기 보여 여기? 뒤 와 뒤에까지 있어 뒤에까지 오 오 네, 제 발도 보이고 그 다음에 하늘도 보이고 와 저처럼 해외 못 나가시는 분들은 네, 이걸로 약간 대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요런 게 있고 사람들이랑 같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요런 콘텐츠도 있겠네요. 가이드 투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네, 실감나게 지금 앞에 약간 보면 3D 느낌 좀 있어요. 요렇게 보통 이제 컨텐츠를 즐기게 되면 다운로드를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다운로드해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VR 컨텐츠에 관해서 지금 잠깐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두 시야가 이제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3D 효과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벗었는데 살짝 어지러운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머리도 약간 많이 흐트러졌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고퀄리티의 영상을 VR로 감상을 한다. 이거 자체가 저는 되게 약간 신선한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VR 기기를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VR 관련해서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기는 한데 막 이게 약간 환경? 약간 여건상?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떤 거를 좀 보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도 애매하다 보니까 일단은 대략 간략하게 VR 가지고 이 정도 할 수 있다. 좀 그런 부분들을 요약하고 추려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에 컨텐츠를 다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점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용한 정보와 그 다음에 이번처럼 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